비밀의 정원으로 알려진 강진 초당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틀간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에 달하는 숲속에 44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곧게 솟아난 아름드리 나무와 울창하게 자란 초록잎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 사이로 반짝이며 부서지는 햇살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시킵니다. 백지아품 설립자 김기훈 회장이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조림숲 강진 초당잎입니다. 튤립 나무가 아주 임상적으로 계곡을 따라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꽃 속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마음을 좀 힐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초당잎은 96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3배가 넘는 면적으로 피톤치드를 내뿜는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테다나무 등 17가지 수종 44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10여 년 전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1년에 단 이틀만 초당잎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5km의 길이의 데크로 만든 산책로와 함께 인근의 계곡물을 이용한 물놀이장도 갖춰 어른아이 모두에게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편백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방을 해야지 안 했고 그래서 깨끗합니다. 아주. 비밀의 정원 초당잎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오늘까지 일반에 전면 개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